그럼 오늘 마지막 발표 우리 그 해시드의 CEO인 김서준 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리 해시드가 이번 행사에 그 플래티넘 스폰서로 제일 먼저 제일 많은 비용을 또 감사하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어제 그 CSO, Chief Strategy Officer가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그 학생들이고 이쪽 이게 개발자고 이쪽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발표를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우리 모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김서준 대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시드 대표 맡고 있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해시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그 해시드가 뭐 하는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왜 저희가 이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이 시장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가지는 의미. 사실 뭐 이미 오늘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을 텐데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의미와 기회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인터넷 시장은 인터넷이 프로토콜 수준에서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에셋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거대한 중재자들이 위탁해서 자산을 가지고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중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들이 만들어갔던 문제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결국 블록체인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챌린지는 결국 이 가치를 가지는 에셋들, 내가 그냥 사진 파일을 친구에게 복사해서 보내고 음악이나 영화 파일 같은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줘버리면은 가치가 있는 에셋이 이중지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에셋을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암호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있었던 2008년 9년쯤에서 이제 사토시가 논문을 비트코인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비트코인이 마이닝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지는 의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떠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이 중앙화된 어떤 장부에 의존하지 않고 에셋을 몇 개 가지고 있다, 그걸 누구한테 몇 개 전달했다라는 것들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거기서 발행된 암호화폐가 나왔다라는 걸로 비트코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던 덕분에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이 개념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제 큰 관심이 없다가 저는 이더리움이 이제 만들어지고 초창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지는 큰 의미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 두 번째는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하면 똑똑한 계약이라는 뜻일 텐데 사람들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계약으로 하던 것들을 이더리움이 대체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시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그냥 유통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구세군에게 냄비에 돈을 내는 이런 형태의 계약을 제외하면 다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들이 첨부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있었던 계약을 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셨고요. 그 경우에는 커피 전문점은 저에게 커피라는 상품을 제공했고 저는 돈을 냈죠. 택시를 타고 회사로 이동할 때 택시 운전기사는 저에게 운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돈을 냈고요.
저는 뭐 제가 입주해 있는 집이나 혹은 저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건물주로부터 그 렌트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임대차 그 렌트비를 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계약들에 대해서 계약서나 영수증이 늘 동반이 됩니다. 뭐 커피 사 먹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영수증 끊어주는 거를 늘 귀찮아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약서나 영수증을 늘 동반되는 이유는 이 거래 자체가 분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중재자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이 계약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거나 배탈이 났으면 그 음식점에서 먹었던 영수증 등등을 증빙해서 식약처에다 클레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집주인과 뭐 임대차 관련된 걸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서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겁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몇 달 이상 밀렸을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노동부 같은 데 신고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된 경제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말 그대로 똑똑한 이런 계약서가 프로그램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라클의 역할인데요. 이 계약서에 있는 대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 전제가 작동을 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에 의거한 대로 이건 굉장히 객관적이겠죠. 컴퓨터가 프로그램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이 플랫폼의 화폐인 이더도 에스크로의 형태로 걸려있다가 생산자에게 지불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이 생길 수 없는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재한다는 목적하에 금융기관이나 거대한 커머스 플레이어나 뭐 통신사나 이런 많은 회사들이 많은 권력과 데이터를 독점하고 그를 통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번들링 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다른 하나는 토큰을 발행하고 이제 유통하는 측면으로서의 플랫폼의 의미인데요. 토큰은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폐로서의 의미, 사실 이제 정부가 이더리움이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토큰들을 화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존의 법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이 토큰은 화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커런시라는 이름 때문에 지나치게 화폐적인 속성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생태계 자체의 하나의 에코시스템의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저는 오히려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가치는 그 플랫폼의 주식의 숫자와 개별 주식의 가격으로 결정되잖아요. 비슷한 형태로 토큰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기존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회사의 주식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결국 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제 주체들은 피아트 머니를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두 개가 하나의 어떤 그 토큰으로 만들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의 주식회사 제도는 인류의 역사가 한 10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후졌다, 정말 약탈 경제였다라는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조선시대 막 이런 책 같은 걸 보면서 옛날에 소장농 제도가 있었죠. 지주가 땅을 빌려주고 소장농이 거기서 그 농사를 지으면 진짜 그 소장농들이 먹고 살 만큼의 약간 그런 뭐 쌀 같은 거를 빼고는 지주가, 대지주가 다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배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유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주식회사의 어떤 주가는 현재 이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플러스로 미래에 배당 가능한 것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이 한 주식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테슬라 같이 현재 적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주가가 높은 이유는 멀지 않은 미래 테슬라가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을 권리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주가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수의 창업자 내지는 초기 투자자들
에게 모든 미래 가치가 전달되는 거고요. 이 플랫폼의 현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나 혹은 이 이해관계자들, 하청업체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두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주식회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식은 너무 단순합니다.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이해관계자들, 하청업체들,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매출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현재 영업이익을 높이거나 미래에 배당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주식회사의 유일한 그런 성장 방식이죠. 근데 이제 주식회사의 모델이 그렇게 오래전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불과 400년 전에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식민 무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그런 개념이었고요. 네덜란드가 이 주식회사의 개념을 만들 때는 진짜 벤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배를 띄워서 신대륙으로 보내서 무역을 할 때 배를 10대 띄워보내면 몇 대가 살아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고 굉장히 많은 위험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무역이 끝났을 때 그 수확에 대해서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식회사의 개념이 발명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주식회사에서 혹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걸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언더라이팅이 밑에다 쓰다라는 뜻이죠. 배를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가서 만들 때 배 밑바닥에 주주들에 대한 이름을 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언더라이팅이 어디서 왔냐라는 그런 유래 중에 하나가 이런 배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고 배당하기 위한 그런 데서 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주식회사가 고작 400년 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합리적으로 사람이 공동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면 협동조합의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은 주식회사의 효율성에 밀려서 시골 같은 데 가야지 협동조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의 모델에서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을 갈취해가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각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비슷한 일을 하거나 혹은 전체 밸류체인에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하면서 기여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냥 내가 기여하고 더 가져가는 다만 그것을 공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함께 일하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협동조합의 모습이죠. 이게 사실 블록체인에서 추구하는 비영리 플랫폼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철저하게 비영리 플랫폼이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트랜잭션 피의 일부도 자동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모델인데 이런 모델 자체가 지금까지의 주식회사 모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미래를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플랫폼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플랫폼의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버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비상장입니다. 내년쯤에 100조에서 150조 사이 정도로 상장될 거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100조에서 150조의 가치는 어디서 나왔나요? 우버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정말 뭐 맥도날드 시급밖에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연구 논문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우버라는 플랫폼은 20% 이상의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국은 이 우버의 소수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가치로 불려서 지금의 우버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버의 주주들은 이렇게 20%씩 갈취해서 만들고 있는 이 수수료에 대한 미래 배당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고 있지만 하루하루 우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버의 주식이 한 주도 없고요. 심지어 우버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식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도 우버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우버가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만든다 혹은 우버가 할 수 없으니 다른 회사가 탈중앙화된 우버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따로 있고 이 경제 내에서 US 달러라고 하는 불안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토큰으로 이제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될 때 플랫폼의 주식으로서 화폐가 될 수 있을 때 이 플랫폼에서 초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버 토큰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치 비트코인 초창기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을 획득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이죠.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버의 탈중앙화된 우버의 미래를 믿지 않으면 거래소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택시를 타고 택시를 가지고 운전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좋은 이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씩 떼어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탈중앙화된 우버의 미래를 믿는다면 가능한 많은 부분을 저축을 한다면 초창기부터 우버의 스톡옵션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함께 누릴 수 있죠. 이거는 우버를 이용하는 초기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타봤는데 우버 토큰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이 플랫폼이 기존의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보다 더 좋고 효율적이고 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더 그 토큰을 많이 사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싸게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버라는 회사는 지금 센트럴라이즈드 된 모델로 모든 밸류체인에 있는 일을 하나의 회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많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것도 있죠. 기사들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승객들이랑 운전자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거대한 CS센터를 돌리면서 누가 맞았는지 누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배당을 결정을 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새로운 승객들을 가져오는 이 일련의 활동들을 중앙화된 회사 하나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모습처럼 내가 기여하고 싶은 부분에 기여하면서 우버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제가 저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토큰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많이 바꿀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현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경제학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라면 각각의 이런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만들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분야의 혁신이 비단 뭐 한두 개의 프로젝트, 한두 개의 섹터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초창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인증 분야나 보안 분야나 뭐 이런 쪽에 한정해서 혁신이 일어나실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블록체인이 바꿔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은 주식회사 자체를 언번들링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 토큰 모델을 짜고 이것들을 이제 오라클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인더스트리를 탈중앙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얼마나 스캔 프로젝트가 많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당연히 초창기죠. 뭐 인터넷에 이런 화면이 보일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 월렛 같은 것만 해도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같은 것들을 개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죠. 그냥 날것을, 개발자들이 만든 날것을 일반 유저들에게 사용하게 강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가지는 어떤 철학적인 에너지, 그 혁명적인 에너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처음으로 개발자가 자본가에게 기대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본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달 간격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장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를 거다라고 낙관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저희 해시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이더리움을 알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한국의 크립토 커뮤니티가 너무 작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이런 컨퍼런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에 친구 누구한테 얘기해도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교육적인 수준도 매우 떨어졌고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은 뭐 이름 예쁜 코인 이런 것들 마케팅 잘하는 코인에 낚여가지고 샀다가 뭐 한강 가자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그리고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생기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고 사기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어떤 기관들, 조직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도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이제 제 친구 그룹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연쇄 창업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이제 이 세계로 발을 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스터디 모임처럼 시작했다가 초창기 ICO에도 몇 개 투자해보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투자해보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세계의 철학과 에너지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고요. 전 세계를 틈틈이 여행하면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점점 더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시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투자와 커뮤니티 빌딩과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투자 쪽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영역은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이더리움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저희는 특정 프로젝트의 맥시멀리스트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좀 더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런 신규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 보다 빨리 소개해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각자 핏이 맞는 프로젝트와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디피니티나 오아시스, 알고랜드 같은 3, 4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커뮤니티 빌딩하는 일들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자체는 아니지만 이제 인프라 레벨의 덱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환경 자체가 거의 날것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 때문에 탈중앙화된 그런 거래소나 페이먼트들도 당연히 인프라 레벨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인프라 덱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화된 개발을 할 때는 뭐 MySQL이나 아마존 AWS를 쓰는데 사실 탈중앙화된 완벽한 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중앙화된 인프라를 사용하면 안 되죠.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썼다가 그거 해킹당하면은 뭐 토큰이 아무리 분배가 탈중앙화 되어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뭐 블루젤이라든지 탈중앙화된 컴퓨팅 환경을 좀 더 가속화하는 뭐 IX이나 아니면 와이어라인 같은 프로젝트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환경에 이제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하고 있고요. 리버스 ICO 프로젝트들은 사실 투자 관점보다는 최근에는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하는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B2C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거의 이제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저희들 창업자로서 어떤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바닥부터 새로 만든다는 거는 특히 B2C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프로덕트 디벨로먼트를 잘 해야 되고요. 디자인도 잘 해야 되고 사용자 경험도 잘 설계해야 되고 사업 자체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고 이거 다 잘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술과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까지 필요한데 이거를 아예 새로 만들어진 팀이 잘한다라는 건 애초에 너무나 난이도가 높았던 일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은 모바일이랑 웹이랑은 다르게 모바일이나 웹이 처음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새로운 혁신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하던 친구들이 없었고 새로 도전하는 게 더 맞는 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B2C 서비스를 만드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버티컬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초기 서비스를 가진 팀이 토크나이징을 통해서 훨씬 더 유저들에게 인센티바이즈 해주고 더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좀 더 백엔드를 바꾸는 영역의 혁신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최근에 학습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하는 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파운더들을 저희가 전략적 투자자의 그런 관점에서 한국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미드업들은 가급적 토큰 세일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더 개발자들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를 희망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들도 크고 작게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프로젝트가 한국에 소개되고 끝나지 않고 개발자들이 그 프로젝트 위에서 어떤 해커톤을 하거나 또 다른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미 주최를 했거나 주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엑셀러레이팅인데요. 국내에서 국내라는 너무 작은 시장에서
충분히 글로벌 서비스에 도전하기 어려웠던, 이건 창업자의 능력과는 좀 무관하게 한국 시장 자체가 가지는 어떤 한계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로 나가기 힘든, 하지만 그럴 만한 역량과 비전이 있는 창업자들이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장과 환경 속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없던 걸 만들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팀을 말 그대로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엑셀러레이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프로젝트도 있고요. ICO 프로젝트, 최근에는 리버스 ICO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엑셀러레이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사실 저희가 안 해도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할 거고 가치를 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하게 잘해야 되는 거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해시드에는 연쇄 창업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경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많은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그 스타트업으로서의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글로벌하게 이해관계자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국내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만들어져도 뭐 국내 VC들이나 엔젤들 투자한 걸로는 이 DNA 자체가 한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로 나가기가 힘들 텐데요. 국내에서 나온 어떤 ICO나 해외에서 나온 어떤 ICO나 격차 없이 프로젝트만 좋다면 글로벌한 탑티어 투자자들이나 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잘 도와주기 위한 환경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구가 틀렸는데요. 저희가 이미 진행했던 이벤트였고요. 저희가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국까지 개발자 네트워크들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해시드 라운지를 열거나 혹은 그쪽에 저희 프로젝트를 데려가서 교류하는 활동들을 이제 오고 가면서 개발자들이 교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뭐 투기에 물든 나라다. 뭐 아무것도 기술도 모르면서 투기만 많이 해서 그 트레이딩 볼륨 때문에 세계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좀 아프담에 아픈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에너지가 있었던 덕분에 많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던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역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해시드에서는 지금 다양한 포지션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리서치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커뮤니티 빌딩 많은 영역에서 지금 포지션이 열려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발표. 아주 정리를 잠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질문 우리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정수원 교수 그다음에 질문 몇 개 봐도 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참고로 저는 경제학과 이제 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래도 학계라는 게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연구를 한다 그러면 특히 뭐 경제학과도 그렇고 요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블록체인이 이제 만능이라던가 이게 이제 미래에 이렇게 모든 게 블록체인화, 뭐 토큰화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아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예로 들어주셨던 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가 이제 되게 잘못됐고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약간 주식회사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주식 배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병특을 할 때 주식을 무상으로도 운이 좋게 받기도 했고 또 마침 그때 IPO 가서 받은 주식도 있고 만약에 제가 그 회사의 미래를 믿었다면 지금 아마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샀을 텐데 물론 이제 팔았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제 직원들이 사기도 진작하고 그런 방법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투자자 관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ICO에서도 뭐 프리셀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또 투자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버가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해서 드라이버들한테 주식을 주게 되면은 그것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제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주식회사 제도로는 절대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회사가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제 ICO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이 ICO를 못하게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그 아쉽게 이제 뭐 국부가 뭐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 받을 걸 충분히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대표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신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건 제가 ICO 같은 걸 이제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ICO를 허용했으면은 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쉽게 ICO를 해서 자금을 끌어왔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이걸 해외에서 해야 됨으로 해서 어떤 부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해외에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도 한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럼 어떤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수준 면에서 좀 더 잘 준비가 된 팀들이 ICO를 하게 되는 긍정적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가서 ICO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ICO를 그냥 쉽게 했더라면 그만큼 펀딩을 많이 잘 받지 못했을 것 같은 게 오히려 해외에 잘 준비를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더 외국 자금을 더 잘 유치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식회사와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 상에서의 토큰 유통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요. 뭐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유동성이 없지만 어쨌든 뭐 발행하려면 할 수야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는 영업이익을 남기는 게 목표가 되는 조직과 영업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는 조직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버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전이 다른 거죠. 결국은 이 회사의 목적을 뭘로 포장하던지 간에 결국은 영업이익을 남겨서 어느 순간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순간 그 토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태계에서 이용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뭔가의 활동들에서 이걸 트랜잭션을 빨아들이면서 그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영리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비영리로 잘 설계된 상황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100년을 가지고 있어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은 안 나옵니다. 이건 이 생태계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티켓 같은 거예요. 다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에셋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이 중앙화되어 있는 결국은 주주들에게 뭔가를 상납하기 위한 형태로 설계된 경제에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더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가 더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우버도 말씀하셨지만 뭐 100조, 150조 돼가지고 상장된 다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거랑 초기부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열려 있는 거랑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보상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직장인들의 99%가 나는 내가 일하는 만큼 돈 못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보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즉시적이지 않죠. 그 내가 오늘 야근을 하고 이번 달 내내 야근을 했을 때 과연 연말에 가서 평가에 있어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요. 반면에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정의되어 있는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게 굉장히 명확하고 투명하죠. 그래서 이 휴리스틱한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판단에 기댔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의 기대는 경제가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냐
트랜잭션이 투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냐? 뭐 지금 사실 덱 중에 쓸만한 거 나와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켓캡 100등 안에 드는 덱 중에 뭐 기껏해야 뭐 스팀잇이나 카이버 네트워크나 제로엑스 뭐 정말 몇 개 빼고는 아직은 이제 비전 스테이지 내지는 개발 스테이지인 거죠. 이걸 다 구현해가지고 써보세요 하면서 토큰 이코노미가 구현되기는 아직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가 지금 현재 돌아가냐라고 말하면은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 세계를 지금 그 이 세계의 중심에서 사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고요. 지금의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가지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기술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낼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뭐 진화의 관점에서 이쪽 세계관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CO에 대해서 해외로 나가 국내에서 ICO를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혹은 제도권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철없는 사람들이 잘못 사서 피해를 보지 않냐.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나이에 있는 사람부터 투자를 하게 해줘야 되나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벤처 투자에 대한 것도 비슷한데요. 결국은 아무나 투자하지 마.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게 라면서 사일로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냥 소수의 그 투자할 수 있는 권력과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고 그게 충분히 커졌을 때 상장됐을 때야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경제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코스닥 상장 메인 거래소 메인 주식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야 뭐 테슬라법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적자인 기업도 상장될 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물론 초기 상장을 점점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적자여도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자체가 그냥 사람들은 충분히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자율권을 많이 주고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면 그 사회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문제가 일부 있더라도 서로가 그것들을 피드백을 주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좋은 민주주의와 열려있는 자본주의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딱 하나만 한 예, 두 개. 아, 여기 먼저 질문했고 그 다음 질문까지는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선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좀 간단한 건데 대표님 스스로의 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모을 때 비전 아니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시드의 비전은 몇 가지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그러면서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한국 프로젝트들, 한국인 창업자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글로벌한 섹터별로 좋은 프로토콜을 많이 만드는데 기여하게 돕고 싶다라는 게 단기적인 꼴이고요. 장기적인 꼴은 기본소득을 구현하는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인류의 역사를 두 단계로 나눈다면 뭐 도구를 사용한 거, 뭐 종교가 나온 거가 아니라 기본소득 전과 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 뭐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치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하고 있어요. 동물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국민 단위로 뭐 투표를 해보거나 뭐 그런 거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게 나올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인류의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의 문명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생산량은 정말 많이 많아졌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실제 전 세계 부가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그림을 보고서 저는 이제 크립토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을 더 가지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주식이나 어떤 뭐 자본 같은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그런 비중의 자본이 부채나 파생상품 쪽 시장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금융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미 생산은 충분히 많은데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인류의 노동은 자동화될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그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은 기계가 할 텐데 그럼 사람은 뭐해서 먹고 사냐. 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현하냐. 기존의 센트럴라이즈드 된 이코노미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 같냐. 지금 최저임금을 조금 올렸다라고 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 균형을 저는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형태의 경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토큰 이코노미들이 나올 거예요. 토큰 이코노미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의 생산자들은 처음에는 다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거나 어떤 조직들일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개별 토큰 이코노미에서의 그 토큰을 결국 일하면서 토큰을 생산해내는 주체들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겁니다. 토큰 풀에 그 토큰들이 모이게 돼요. 그것들을 이 토큰 소사이어티의 존재 증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주면 그게 저는 기본소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커뮤니티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에게 이 토큰을 나눠줘야 되냐. 지금까지는 그게 노동이었어요. 인류는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노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뭐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약간 이런 패러다임이 깔려 있어요. 부모님들도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사실은 그게 인간다운 일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글 쓰고 음악하고 예체능 활동들 혹은 뭐 여행 많이 다니고 이건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많은 활동들은 생산 자체, 노동 자체랑은 보통 동떨어진 것들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육체 노동을 정말 좋아서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토큰 이코노미가 있을 거고요. 자기가 속하고 싶은 토큰 이코노미에 들어가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거기에 맞는 기여를 하고 토큰을 받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토큰 이코노미들이 많은 뭐 단시간에 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변화와 실패와 발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인류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블록체인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김서진 대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서준 대표님께서 본인은 경영자이기도 하고 네, 주주이기도 하고 네,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네, 자본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주주 자본주의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네, 여기에 대한 비판도 알고 있고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영자 자본주의 입장에서 경영자가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그 본인도 충분한 주주로부터의 권리와 이득을 얻고 주주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토큰 이코노미 상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자로 돌아가고 있는 거버넌스거나 슈퍼노드 같은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 또 그것을 결정하는 또 개인은 또 경영자인데 그 경영자들의 이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아까 토큰 이코노미에서 그 개개인이나 참여자들 뭐 일부 시민 소시민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영자가 노력해야 되거나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을 때 교체를 하거나 할 때 본인도 그 경영자 중 한 명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토큰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의 디시즌 메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경영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경영자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적인 제도는 보통 주주 자본주의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좀 원론적인 얘기보다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시드의 조직의 지향점으로서 해시드의 꼴이 뭐냐. 해시드를 탈중앙화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밸류체인이 있어요. 해시드가 하는 일들.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요. 발굴하는 일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딜플로에 들어온 딜들을 듀딜리전스하는 평가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기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기술적인 조언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일들,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뎁들과 연결해주거나 소개시켜주는 일들, 커뮤니티 상의 교육을 하는 일들, 미디어나 뭐 홍보 같은 걸 도와주는 일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토큰들이 저희 펀드에 쌓이게 되면은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거나 뭐 혹은 어떤 순간에 팔아야 될지, 어떤 순간에 또 어떤 토큰을 사야 될지, 이런 식의 또 뭐 의사결정들과 그 운영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크립토 펀드의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지금은 뭐 저희 회사 내부에서 뭐 저를 포함한 이제 회사 해시드의 뭐 전 임직원들이 중앙화된 모델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결국에는 탈중앙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듀딜리전스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해시드에서 있는 그 리서처들이 뭐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리서처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지만 각각의 분야마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제로널리지 프루프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던 리서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관계를 맞춰서 이 과정에 기여시킬 것인가.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메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해시드에 투자할 수 있냐, 이런 이메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는 공모를 하지 않아요. 뭐 현행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근데 만약에 이제 해시드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해시드를 운영하는 이 펀드 자체가 어떤 토큰의 형태로 나오면은 뭐 누구나 파이낸셜리 기여를 하거나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밸류체인에 맞게 어떤 기여를 하면서 이 탈중앙화된 이 해시드라는 회사는 아니겠죠, 프로토콜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하나씩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거기까지 가면은 뭐 제가 뭐 가지는 제 독단적인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 의해서 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계속 할 수도 있고 일 잘 못하면 교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뭐 다오 형태로 간다면 누군가 익명으로 해시드를 운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B2C 대비를 잘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성급하게 이런 작업을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해시드는 굉장히 젊은 그런 조직이고요. 저희가 이 분야에 이 활동을 저희가 하는 거 설명드린 거지, 저희가 뭐 세계에서 이 일을 제일 잘한다, 저희가 하는 대로 하면 무조건 그게 정답이다, 전혀 그런 자신감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런 뭐 우리가 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많은 경험을 더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이 일을 뭐 3년, 5년 하다 보면 이 업의 밸류체인을 잘 이해하게 될 거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토큰 모델을 만드는 게 진짜 현실 세계에 이 업의 본질에 맞게 토크나이즈를 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경험들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해시드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랩업할